강아지 스트로바이트 요로결석 치료와 대처법. 박사님, 9살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데요. 애 소변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여 동물병원에 데려갔었습니다. 검사 결과 결석은 아직 초음파로 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작은 상태이며 종류는 스트로바이트 결석이라고 했습니다. 결석 처방식 사료를 먹이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6개월 이상 먹이고 있는데요. 결석 처방식 사료를 오래 먹이면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계속 먹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소변 보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 같고 반짝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처방식 사료를 중단해도 될지 그리고 중단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com에서 수혁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강아지 요로는 신장 혹은 방광 요도로 구성되며 요로의 결석이 발생한 것을 요로결석이라고 하는데요. 강아지 요로결석은 신장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방광에 발생합니다. 강아지 소변에서 반짝이는 크리스탈 같은 것이 보인다면 요로결석일 가능성이 높은데 초음파상으로 결석이 보이지 않는다면 심한 상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아지 요로결석은 초음파보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요로결석은 결석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하지만 스트로바이트 결석과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강아지 요로결석의 대부분이며 동물병원에서 스트로바이트 결석이라고 진단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진단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 그리고 소변으로 배출된 결석을 보고 종류를 짐작해 볼 수 있긴 하지만 강아지 요로결석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술로 꺼낸 결석을 분석기관에 보내서 분석을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어떤 근거로 스트로바이트 결석이라고 진단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강아지 스트로바이트 요로결석은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면 용해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 결석을 용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식 사료를 먹이는 것이 강아지 스트로바이트 요로결석의 효과적인 관리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로결석 처방식 사료를 장기간 먹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다만 강아지 요로결석 처방식 사료는 음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나트륨 함량이 일반 사료에 차해서 5배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심장병이 발병한 강아지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사료를 장기간 먹이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 발병한 강아지라면 심장병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서 이런 강아지의 혈압을 더 높일 수 있는 요로결석 처방식 사료 먹이시는 것을 피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아지의 요로결석과 심장 건강 상태를 알 수 없지만 9살이라면 곧 심장병이 많이 발병하는 노령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결석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요로결석 처방식 사료를 계속 먹이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요로결석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 사료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일반 사료로 바꾸신다면 강아지 요로 기능성 영양제 닥터엠 유리나리를 사용하시며 강아지 소변 상태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닥터엠 유리나리는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 수 있어 스트로바이트 결석을 응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결석이 칼슘 복살레이트라면 결석의 생성을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매우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강아지 요로결석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요로결석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스트로바이트 요로결석은 중요 발생 원인이 요로감염증이기 때문에 요로감염증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섭취하는 음식이 중요 발생 원인인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칼슘이나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